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수요 감소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 반도체 기업들이 낸드 공장 가동률을 20에서 30%대까지 낮추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에 힘입어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 가동률이 9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의 SSD,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 장치, 이 수출액이 작년보다 5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전력 효율이 좋고 처리 속도가 빠른 장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SSD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인 테스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내년 낸드 투자 확대로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원익 IPS도 낸드 플래시 관련 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수혜가 전망됩니다. 다시 돌아온 낸드의 시대, 이 묵은 생강이 매운 법입니다. 이지혜 비였습니다.